시작을 클래식 퓨전 바로 시작을 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바로 시작한다고요? 아니 자 브라이언 조스의 무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바로 시작한다고요? 아니 노빠꾸라고 사람들. 자 브라이언 존스 개인 자유 포징입니다. 자 아름다운 포징을 좀 이어나오고요.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 탑5 선수입니다. 또 체형적으로 엄청난 그런 클래식한 체형을 지니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90년생의 보디빌더예요. 근데 이제 보디빌딩을 시작한 게 굉장히 아직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살, 만 27에 시작했고 지금 만 31이기 때문에 4년차예요. 4년차 보디빌더예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4년차 클래식 피지크 선수가 이미 올림피아에서 데뷔 전에 올림피아에서 탑5를 했고요. 데뷔 전에서도 프로쇼에서도 또 우승을 했었죠. 자 브라이언 존스 계속해서 포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놀드 클래식입니다. 내 4년은 어디에. 하지만 이내 타고난 유전자를 지닌 선수가 4년 동안 뭐 정말 필사적으로 운동을 했겠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 무대 아놀드 클래식 무대에서 퍼스트 코라고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존스가 지금 확실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일단은 사전 심사를 통해 보았을 때는 퍼스트 콜아웃에 들었지만 탑3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었어요.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못 듣고 지금 브라이언 존스의 포징을 계속 보고 있고 오디오가 비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전성기 때를 비교하면 아놀드 슈왈제너거 훨씬 크죠.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다이어트 상태가 물론 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110kg까지 나갔으니까요. 아놀드 전성기 때는 188cm에 110kg까지 나갔던 아놀드 슈왈제너거죠. 자 브라이언 존스 생각하는 동상을 또 참 창의적이에요. 호즈를 보면은 브라이언 존스 보면은 본인만의 포즈를 그렇죠.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클래식 포즈의 틀을 그냥 가볍게 벗어나면서 좀 창의적인 포즈를 이어나가는 브라이언 존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프로쇼는 프로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놀드 클래식은 아놀드 클래식 그 자체로도 대단한 쇼이죠. 아놀드 클래식입니다. 브라이언 존스 개인 자유 포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선수가 또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지. 자 아놀드는 올림피아보다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해서 좀 맞습니다. 뭐 자유 포징 시간에도 좀 선수들이 많은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자 사회자 밥 치크릴로도 전 IFBB 선수입니다. 자 커리지 오페라도 자유 포징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죠. 또 퍼스트 콜에 불렸고 탑4의 자리에서 경쟁을 했던 선수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몸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전면 광대가 더 넓게 펼쳐졌으면 하는 모습이 들고요. 제가 앞서서 뭐 김정현 선수가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자, 크루이즈 오프라 프리저징 성적이 본선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틱하진 않죠. 네. 어느 정도 그 콜아웃 안에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콜아웃 선수들의 그 콜아웃 안에서 뭐 크게 변동이 있는 경우가 브랫 윌킨이 좀 파이널에서 몇 계단을 그냥 올라가면서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했죠.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크루즈 오페라. 포징의 플로우가 되게 좋아요. 트랜지션이. 예를 들어 어떤 포징을 취하는 것도 되게 멋있는 일이지만 그 포징과 포징으로 지금 연결하는 동작들이 맨즈 피지크도 그런 동작들이 중요하지만 클래식 피지크도 어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커리지 오페라 데큐미 굉장히 좋은 선수. 또 아놀드 클래식에서 좋게 볼 수 있는 게 이 선수에게는 아놀드 클래식이 올림피아예요. 네, 항상 아놀드 클래식 메인으로 준비하고 다른 프로쇼도 잘 안 뛰잖아요. 3위를 아마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놀드 클래식 타이틀을 딸 때까지 도전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 선수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지. 자, 마이아 선수가 나오네. 파비안 마이아가 유러피안 프로의 우승자입니다. 장신의 선수죠. 퍼스트 콜아웃에 들었었죠. 네, 퍼스트 콜아웃에 들었었죠. 그래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또 퍼스트 콜아웃에 들었던 파비안 마이아 다이어트 강도 굉장히 뭐 흠잡을 부분 없고요. 체형적으로도 체형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백흉을 굉장히 잘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클래식한 포즈를 이렇게 못 잡나 생각했는데 어제는 또 되게 잘 잡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 유러피안 프로 때에서 포징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육의 플로우가 굉장히 훌륭하네요. 어깨랑 팔 떨어지는 라인도 또 깔끔하고요. 특히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자세하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자유 포즈가.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잠은 한 두세 시간 정도 자고 다시 한번 파이널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이드 체스트 포즈든 모든 포즈를 볼 때 오픈 보디빌딩과 조금 다르게 잡는 그런 모습을 한번 차이점을 느끼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식 피지크랑 오픈 보디빌딩은 좀 따로 가고 있는 이 포즈가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따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올해 몬스터짐 프로는 맨즈 오픈 왜 안 한 건가요? 맨즈 오픈 보디빌딩을 가져오는 라이센스 비용도 어마어마하지만은 맨즈 오픈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아요. 네, 국내 선수들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가운데 맨즈 오픈을 여는 것 자체가 구설수도 많이 오를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물어보지만 여러분들 사실상 맨즈 오픈 보디빌딩 했다고 하면은 또 많은 비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굳이 그런 모의수나 모험수를 가져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맨즈 오픈 선수들도 거의 없고요 지금. 네. 예, 국내에도 그 선수들이 다 준비할 거란 보장도 없고요. 그죠? 이승철 선수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파이널. 자, 파비안 마이아. 포징에 대한 그런 폴로우는 아직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딱 포징을 끊어서 잡는 느낌이지만 그런 트랜지션이 좋은 것 같진 않지만 또 포즈 바이 포즈로 보면 또 깔끔한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포징을 딱 홀드를 하고 있는데 브라이언 존스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쉽죠. 자, 알렉스 캄보네로가 말씀하시는 순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자, 테렌스 러핀과 중앙의 자리에서 또 경쟁을 했는데요. 알렉스 캄보네로 선수 역시 이승철 선수와 같은 팀인 팀 Y3T의 선수고요. 다이어트 강도 매번 실패하는 일 없이 깔끔하게 준비해온 선수입니다. 212 선수였다가 이제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을 하고 성공 가도에 서 있는 선수예요. 진작에 클래식 피지크에 오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이 나올 정도로 클래식한 체형을 이렇게 미리 갖추고 있는 선수였고요. 또 보디빌더로서의 완성도 또한 훌륭한 선수입니다. 등 근육이 특히 정말 광배근 보세요. 저 광배근이 저렇게 제대로 발달할 수가 있나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캄보네로 단점을 크게 찾을 수가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게 뭔지는 알아요. 알렉스 캄보네로에게 원하는 부분이 뭔지는 알아요. 조금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 무언가인데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크레이스 범스테드와 나란히 할 수 있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무언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선수지만 하지만 절대로 어디 가서 쉽게 지지 않을 선수예요. 완성형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보디빌딩의 그런 궁극체인 약점을 찾아봐라 했을 때 할 말이 없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알렉스 캄보네로 왜 디펜딩 챔피언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테렌스 러핀의 베스트가 아니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계속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외국 보디빌딩 팬들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또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테렌스 러핀이 올림피아에서 2위를 하고 알렉스 캄보네로가 4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당연히 테렌스 러핀이 우승을 할 거라 생각하지만 또 보디빌딩 시합이란 게 당일날의 그런 모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알렉스 캄보네로 포징을 깔끔하게 앉아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러프 디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러프 디젤이 그 다음이었나요?
같은 조였다. 어, 누구죠? 실루엣을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자, 무슨 또 크루라는 선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데니오라니 먼저 나오네요. 데니오라는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6위를 성적을 했죠. 선수 역시 뭐 굳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몸이지만 조금 더 그 무언가 심장을 뜨겁게 할 만한 그 무언가가 부족한 선수입니다. 이번에 뉴욕 프로를 또 우승하면서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백에서의 뭐 무언가 디테일함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면에서는 좀 드라이한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후면 포즈에서는 조금 흐릿한, 소프트한 모습을 모습이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클래식한 모습을 갖고 있고 선수도 굉장히 꾸준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내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프로쇼 우승도 3번이나 있고요. 뉴욕 프로, 리전 프로 하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리전 프로는 아마 아라시라바가 있을 겁니다. 그때 2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쇼 우승은 한 3번 정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라시라바는 은퇴를 한 건가요? 예전에 계속 좋은 성적을 내던 선수였는데 올림피아에서 계속 하향세를 보이더니 뭐 은퇴를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의 그런 아름다운 포징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후면부 부분에 좀 더 디테일이 보강이 된다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 좀 그렇죠. 단점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데니 유난 선수. 물론 모든 부분에 이런 근육 무리군의 다이어트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지만 선수들에게는 분명히 약점이 존재하고 그 약점 부위가 조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아, 여러분들 그 리스타트 D 형님께서 지금 채팅창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뭐 불편하신 너무 좀 불편하신 채팅창이 있으면은 언급을 많이 해주시면은 조용히 처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데니오란 선수 또 무슨 격투기 자세 비슷하게 좀 취하는 것 같은데요. 데니스터가 저런 포즈를 또 많이 잡았었죠. 데니스터도 무대에서 보기 힘드네요. 예. 아라시라바는 어제 갑자기 또 옛날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1월, 2월, 3월 하나 골라달라 이런 이제 우리는 그런 고르는 것보다 복귀를 원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꼬칼 수님께서 뭐 크게 임팩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죠. 냉정하게 말한다면 정말 많이 냉정하게 말한다면 지금 나온 선수들에 비해서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클래식한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얼굴도 되게 잘생겼잖아요. 네. 자, 다음 선수 크루 선수인데 이 선수 전체 이름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크루라는 이름으로는 좀 기억을 하는데 자렉 크루 선수네요. 또 이제 또 분홍색 머리 때문에 또 기억에 남고 팔이 굉장히 기네요. 무릎까지 팔이 내려와 있네요. 데뷔죠. 그렇죠? 자 자렉 크루 선수 우리가 사전 심사에서 봤을 때도 꽤나 훌륭한 체형의 선수인데 문제점은 지금 나온 라인업이 너무 쟁쟁하다. 그래서 어디 프로쇼에 나오면 충분히 퍼스트 콜아웃에 들 수 있는 자렉 크루 선수입니다. 좀 우리나라에서 국내 선수들이 아놀드 클래식 무대에서 뛰는 모습을 또 보고 싶기도 합니다. 아놀드 클래식은 좀 매해 또 라이브 스트리밍을 또 무료로 해주고 있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가? 깜짝 놀랐네요.
아 그래요? 네네 성환 선수 예전에 아무래도 대단한 일이네요. 강경원 선수가 또 1위에서 내쳤습니다. 탑5 했었고요. 자 다음 선수 어떤 선수가 나올지. 아 쉽지가 않네요. 역시 절반 정도 나오죠. 네. 로건 프랭클린. 아, 또 로건 프랭클린 포징 보는 거 또 재밌죠. 굉장히 또 팬이 네. 많은 선수고. 네, 로건 프랭클린 텍사스 프로에서는 2위를 했고요. 지금은 아놀드 클래식입니다. 네. 텍사스 프로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였는데 로버트 팀스가 딱 나와버렸죠. 이 클래식한 헤어스타일 같아요. 약간 저렇게 앞머리 내리는 게 서양인들이 잘 안 하는 머리 스타일 아닌가요? 예. 앞머리 저렇게 딱 내리는 거 옛날 그 클래식 선수들이 앞머리 저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약간 그 로건 프랭클린 다이어트 상태도 훌륭하고 포징을 하나하나 하는데 연결 동작이나 굉장히 매끄러운 건 당연한 거고 시간을 두고 네, 특유의 에로 포즈네요. 바페리스가 과거 80년대 보디빌더 바페리스가 보여주었던 에로 포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는 것을 연상케 하는 와 포징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와 같이 좀 훈련을 하고 있는 윤수민 IFBB 프로가 로건 프랭클린이 우승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끝낼 때까지 로건 프랭클린이 승모근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네요. 굉장히 두텁고 포징은 정말 아놀드를 굉장히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포징을 잡고 있습니다. 장신의 선수잖아요. 배우 느낌. 어우 저 전거근 보세요. 플로우가 몸의 플로우가 저런 포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 포징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지 상상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등 근육이 좀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로건 프랭클린의 그런 순위를 향상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건이 다이어트나 이런 모든 포징 부분에서 다 모습, 멋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로버트 팀스의 너비에 밀렸거든요. 텍사스 프로에서 굉장히 개선된 모습으로 너비에서는 또 어디 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로건 프랭클린 비두의 피크 굉장히 또 훌륭하고요 다이어트 상태를 말해주는 데스페이스를 지고 있습니다. 오 위두 보세요. 하체가 그리고 맨즈 피지크 선수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하체가 좋았네요. 예, 피지크 뛸 당시에도 하체가 좋았고요. 보드숏을 뚫고 나오는 그런 하체였군요. 근데 내전근까지 가득 차 있는 게 오 이거는 하체를 맨즈 피지크에서 전향하면서 운동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꾸준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활짝을 키는 포즈 바페리스의 전매 특허 포즈인데 바페리스를 좋아하는 오 마지막에 아놀드 클래식의 상징적인 포즈까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건 프랭클린한테 그 정도로 소름이 한번 돌아가지고 아, 저 정말 테레스 로핀의 그런 실루엣이 보입니다. 멋있네요. 로건 프랭클린 진짜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있네요. 네, 여러분이 굉장히 팬이 많은 또 테레스 로핀 또 국내 몬스터짐 영상에도 나왔기 때문에 또 국내 보디빌딩 팬분들에게 친숙할 수가 있는 테레스 로핀입니다. 작년 올림피아 2위 2위를 할 거라고 모두들 브리오 레슬리와의 대결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2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테레스 러핀입니다. 와, 포징을 하는 그런 플로우나 이런 느낌들이 아 체형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70년대 바디빌더 로빈 러빈슨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등과 허리의 플로우라고 생각합니다. 로빈 러빈슨 또 굉장히 훌륭한 올드스쿨 바디빌더죠. 블랙 프린스. 또 블랙 프린스의 모습을 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또 굉장히 또 특이한 포징 음악과 함께 토론토 쇼였나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음악 자체가 제가 그 뭐 마블 영화를 다 본 게 네.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 영화 음악을 삽입해서 좀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정말 많은 그때 팬층이 굉장히 두터워진 것 같아요. 국내 보디빌딩 팬들에게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포징이었죠. 그때 마블 영화가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노래 자체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여러분들 중에서 또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말씀드리는 순간 어떤 몇 분께서 보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11분께서 또 시청을 하고 계시네요. 아침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전심사 때보다 컨디션이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몇 시간이 좀 지나면서 확실히 이런 탑급 선수들은 순간에 따라서 몸이 또 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포징을 하면서도 몸이 변하고. 와, 그 포징이 굉장히 좀 낮은 자세로 임하는 포지들이 많은데 전혀 무리 없이 깔끔하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테렌스 러핀의 모습이고요. HD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테렌스 러핀 계속해서 클래식한 포즈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I'm a survivor. 음악 제목이 서바이버라는 음악이었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렌스 러핀. 네, 키가 165. 와, 165cm. 네, 와, 비율 미쳤네요. 단신의 선수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들을 묵살시켜버린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자, 러핀 2위를 했던, 올림피아에서 2위를 했던 러핀입니다. 단신의 선수가 가능성이 없다, 앞으로는 장신이 대세다 하는 의견들을 묵살시켜버린 러핀이었습니다. 자, 토니 타바레스입니다. 자, 머슬 콘테스트에서 또 우승을 하면서 토니 타바레스 올림피아에 진출이 되어놓은 상태죠. 피터 모나르는 곧 나올 겁니다. 퍼스트 콜아웃에 불리지는 못했어요.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하체의 분리도랑 사이즈인데 그 부분이 뭐 단시간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죠. 상체 매스는 뭐 제일 좋아요. 프레임이랑 상체 매스. 자, 토니 타바레스 다이어트 상태 또한 굉장히 또 훌륭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깨와 가슴의 볼륨감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토니 타바레스도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거대할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선수라 생각합니다. 네. 어깨 프레임도 넓고 흉곽도 굉장히 넓은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느껴지지 않나요? 네. 하체 근육의 분리도라든지 뭐 사이즈가 작으면 분리도라도 좋으면 더 좋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움이 남는 네, 아쉬움이 남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클래식 피지크가 끝나면 비키니를 먼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맨즈 오픈을 마지막에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순위 발표는 마지막에 함께 다 같이 하려는 건지 일단은 종목을 보여주고 바로 다음 종목을 이어서 심사를 하네요. 지금 하는 자유포즈까지 영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음악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마 저작권은 음악으로 갈 것 같긴 한데 다 남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너무 졸리신 분들은 끝나시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토니오 차바레스 깔끔한 그런 클래식 포즈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본인의 하체를 조금 강조를 한다는 포즈보다는 상체에 또 시선이 가게끔 하는 상체 연결 동작들을 보여주는 토니 타바레스입니다. 자, 클래식 모스큘라 포즈까지. 오픈 선수들도 저런 모스큘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클래식 피지크 토니 타바레스였습니다. 좌측으로 퇴장을 하는데요. 다들 포징 연출이 굉장히 좋네요. 아, 확실히 our next competitor, winner of the Romanian Muscle Man Senior Mall Seasons, also a great coach, Arnold Daniel, here tonight. Please welcome from Hungary, Peter Molnar. Hello, Peter. Hello. If it was a match, man, I'd be telling the people. 자, 피터 모나르입니다. 마지막 선수고요. 헝가리의 피터 모나르. 자, 피터 모나르 보디빌딩으로 프로가 됐고 루마니아에서는 우승을 했지만 북미 대륙에서는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퍼스트 콜아웃에 들지 못했습니다. 세드릭 맥밀란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세드릭 맥밀란이 원픽이 이제 피터 모나르였는데 네. 예, 피터 모나르는 심지어 퍼스트 콜아웃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세드릭 맥밀란이 좋아하는 체형인가 보네요. 쉐입적인 부분이 예. 사실 세드릭 맥밀란이 픽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클래식한 라인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본인이 약간 그런 계열의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저지들이 보는 부분은 너무 바디빌더 느낌이 강하다라는 것밖에는 저는 느낄 수가 없어요. 네. 승부가 굉장히 좋고. 예. 근데 이제 어디까지를 클래식으로 보느냐 요 차이가 있을 거고요. 네. 다이어트 상태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선수들 중에 가장 좋다고 봐도 무방한 피터 모나르입니다. 사실 제가 피터 모나르가 프로가 됐고 프로 올림피아에 진출을 알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알리면서 크리스 범스테드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제가 말한 부분들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올해는 커뮤니티를 가도 초이 전문가 맞냐 이거 왜 틀리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네, 인정합니다. 저도 다시 좀 열심히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예상한 부분들이 많이 틀리긴 했습니다. 올해는 네. 피터 모나르 물론 라인이 굉장히 아름답지만 중앙부가 살짝 비어 보이는 네. 그런 모습과 아무래도 펼치는 포즈보다는 짜는 포즈가 굉장히 또 좋아 보이는 보디빌더이기 때문에 네. 자 상금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타단차를 네. 다 쓸어버리는 PCA 나바 모든 대회에서 굉장히 1등을 하도 많이 한 선수이기 때문에 자 피터 모나르가 이번 아놀드 클래식을 마치고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포징은 기분 좋게 마무리했지만 퍼스트 콜아웃에는 제외가 됐죠. 자 이제 다 나왔고요. 선수들 다시 한번 콜아웃 심사가 이어질 것 같아요.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와 다르게 콜아웃 심사가 전부이기 때문에 비교 심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파이널에서도 다시 한번 비교 심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 한 명 한 명 저 붉은색 라인에 나란히 서고 있고 초록색 라인에도 1조 선수들이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 심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또 파이널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할 수가 있죠. 과연 콜아웃이 어제랑 같은 영상으로 불릴지 그렇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상기된 모습으로 서 있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자, 퍼스트 콜아웃을 먼저 부를 것 같은데요. 선수들 자, 브라이언 존스 자, 파비안 마이야 네니 요난이 불렸네요. 아, 이거는 나머지 콜아웃 같은데요. 토니 타바레스, 아 피터 모나르까지. 네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을 콜아웃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라이언 존슨은 탑5 라인으로 진입을 하게 된 거네요. 자, 좌측부터 데니 요난, 파비안, 마이야, 브라이언 존슨. 브라이언 존슨 좀 상체가 네. 아까 좀처럼 강도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못한 모습이네요. 네, 자렛 크루 선수, 토니 타바레스, 피터 모나르 6명의 선수가 비교 심사에 콜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론더블 바이셉스 포즈고요. 클래식 피지컬은 총 4가지의 규정 포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 사이드 체스겠죠? 체스트겠죠? 아, 예. 데니 유난을 중앙으로. 자, 이승철 선수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자, 데니 유난 선수 중앙으로 진입을 했고요. 자, 끊김이 좀 있네요. 버퍼링이 좀 있네요. 말씀드린 아놀드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클래식 피지크는 정말 뭐 동양인이 비비기 힘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비율이 더 좋은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비율이 좋은 선수들도 있고요. 강첸 선수만 해도 올림피아에서 브랜치 채첸의 첸감. 자, 브라이언 존스가 데니 요난 선수가 좌우측에 중앙 좌우측에서 퍼스트 콜아웃 심사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버퍼링이 굉장히 심하네요. 자, 제가 한번 멈췄다가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페이버릿 클래식 포즈입니다. 지금 16,500명이 시청을 하고 있어요. 아놀드 클래식 라이브. 확실히 페이퍼뷰를 할 때랑 온도 차이가 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컨드 콜아웃 5위부터 나머지 선수들의 심사가 마무리되었고요. 지금 이제 탑4 선수들을 부르는 것 같아요. 자,
알렉스 캄보네로, 커리지 오페라, 로건 프랭클린, 테렌스 럼피 네 명의 선수입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버스트 크롭. 자 좌측부터 알렉스 캄보네로, 커리지 오페라, 테렌스 럼피 로건 프랭클린인데요. 알렉스 캄보네로 바로 예, 중앙으로 불렸고요. 지난 아놀드 클래식을 똑같이 보는 느낌입니다. 자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코리지 오페라, 4명에서 로우드, 베큐, 베슬러핀, 로건 프랭클린. 베큐이 필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탑 클래스 선수들이 다 베큐을 하잖아요. 네. 그럼 해야죠. 농담입니다. 자 사이체스트 포스. 사이체스트에서 굉장히 손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보디빌딩보다 아래로 내려간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복근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을까요? 네. 테레스 러핀 1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느낌도 드네요. 뭔가 좀 사전 심사 때보다 어깨랑 팔의 분리도가 진해진 것 같은 느낌인데 저만 생각하는 부분인가요? 확실한 거는 프리저넥 때보다 지금 더 좋은 모습인 거는 앞더미들은 네, 저희들이 어떤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할지 사전 심사에 들어가는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건 프랭클린, 마이크 멘처의 세그니처 포즈까지 보여줬어요. 이렇게 벌써 끝내네. 굉장히 빠르게 네. 비교 심사를 여기서 끝낼지 아니면 탑2의 선수를 다시 한번 자, 포스다운입니다. 선수들이 팬들한테 보이는 이제 팬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는 포즈다운. 저희들은 보통 시합장을 가보면 이때 심사를 결정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시고. 로건 프랭클린 퍼스트 크로우 불렸는데요. 네, 중앙에 못 들어갔을 뿐이지 퍼스트 크로우 불렸어요. 탑5의 자리에서 경쟁을 했고요. 자레 크루 선수도 눈여겨볼 만한 선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화면 중에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인데 생강이 이번에 어제 글 올렸는데 자기가 이제 비자를 올림피아 갈 때마다 받게 되면은 막판 컨디셔닝이랑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제한이 많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비자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10년치 비자를 한꺼번에 받을 거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 2019년에 또 8번이나 비자를 거절당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네,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이제 시합을 준비하는 제한 사항이 많다. 때문에 10년치 비자를 한 번에 못 받겠다는 그런 글을 썼는데 캡션을 달았는데 또 그거는 본인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자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스태처가 있는 앞에서 선수들이 포즈다운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난히 체력적으로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피터 모나리와 테런스 로핀이 멋지고 모습을 가져오고 로건 프랭클린 굉장히 자신감이 엄청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자 결과 발표를 바로 하나요? 바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선수들이 퇴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녹화를 중단을 하고요. 자 테렌스 러핀이 우승을 하면서 막을 내렸고요. 이건 녹화 파일입니다. 지금 1위의 테렌스 러핀, 2위의 알렉스 캄보네로, 3위의 로건 프랭클린인 것 같습니다. 4위의 코레지 오페라, 코레지 브라이언스, 6위가 파비안 마이아, 6명의 선수가 석식스였고요. 자, 또 자 좌측부터 6위의 파비안 마이아, 4위의 코레지 오페라, 2위의 알렉스 캄보네로, 1위의 러프 디젤, 테레스 러핀, 3위의 로건 프랭클린, 자 5위의 브라이언 존스 총 6명의 선수 모두 축하드립니다. 클래식 피지크 부분 탑 6였습니다. 로건 프랭클린 포징 베스트 포저상도 받았잖아요. 로건 프랭클린이
아놀드 클래식에서만 주어지는 베스트 보조상까지 받았고요. 테레스 러핀, 올림피아 2위의 테레스 러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알렉스 판보네로는 테렌스 러핀을 상대로 이번에는 패배를 했네요. 자, 테렌스 러핀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놀드 클래식 클래식 피지크 부문 수상까지 모두 종료가 되었고요. 이 부분까지는 영상에 업로드를 하고요. 계속해서 라이브 중계 진행하겠습니다.